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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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컨트롤샷 배우고 싶어서 오셨죠? 네. 네, 제가 오늘 몇 가지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제 페이드하고 드로우 간단하게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일단 제가 제 첫 번째로 준비한 게 이제 페이드 샷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페이드 드로우 구질샷을 할 때는 스윙 패스를 고쳐야 할까? 아니면은 뭐 다른 스윙에 대한 기술적 테크닉이 필요할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페이드를 친다 그러면 저는 공을 살짝 공 한 개 정도 오른발에 두거든요. 그리고 스윙은 똑같이, 대신 에임은 이제 왼쪽을 많이 보고 이제 페이드 샷을 이제 저는 구사를 하는 편입니다. 자, 일단은 페이드를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드로우도 똑같아요. 근데 반대로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에임은 아예 우측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클럽 페이스를 약간 닫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쳐보실 분, 네, 나와주세요. 평소에 페이드 치시던 대로 한번 쳐보실래요? 샷. 자, 일단은 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을 쥐고 열렸기 때문에 몸이 왼쪽으로 에임하는 이유가 몸을 자연스럽게 더 왼쪽으로 돌리려고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임팩트 때 막지 마시고 그냥 서신 대로 그대로 그냥 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턴. 네. 턴. 네. 턴. 네. 와, 그렇죠. 볼이 왼쪽으로 약간만 놔야 왼쪽. 되죠? 네. 이제 정면을 그 바라보고 우측 약간 보시고 클럽 페이스를 약간 이렇게. 이렇게. 네, 우측을 봤기 때문에 훅 나지 않을까요? 네, 약간 훅이 나겠죠. 네, 우측을 에임했기 때문에 우측으로 좀만 더 치실래요? 네. 이렇게? 네. 클럽 페이스 닫고. 야, 살짝 닫고. 아이고. 아이고. 힘이 들어갔어요. 샷. 드로우는 저보다 훨씬 잘 걸시네요. 아유,